천안함 전사자 46명과 김주호 준위의 추모 국민연합의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애국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게 됨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모든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소중한 가족을 잃고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색 작업 중에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와 금양호 선원들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사태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추모하고 이런 참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모일 것을 결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가 순국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남은 가족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군인은 기꺼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나라를 지키다가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와 유가족들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으는 일 자체가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언론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건운동에 전 국민이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번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는 무력수단을 포함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 대형 전투함을 공격 46명의 희생자를 냈다면 이는 명백한 전쟁 선포 행위입니다.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6.15 공동선언 및 14 공동선언의 공식 폐기,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금지, 휴전선상의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민간 단체의 비라 살포 지원에서부터 황해도 연안의 북한 잠수함 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 등 다양한 보복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 중대한 시기에는 국민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굴하지 않으며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각오할 수 있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합니다. 정치권도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추모와 규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군이 적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4월 30일 천안함 전사자 추모 국민연합 일동